자, 앞서서 사이파이에서 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 루틴을 봤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적분 알고리즘들을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런 그 스무스 펑션에 대한 적분을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적분 그 알고리즘들을 이해를 해두면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골라서 쓸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적분 알고리즘은 트라페조이드 룰하고 심슨스 룰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사이파이 패키지에서 펑션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트랩지라는 게 있고 심슨스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트라페조이드 룰 그리고 심슨 룰을 임플리멘트 해놓은 그런 루틴들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이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은 그 펑션들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그 아규먼트를 받아들이고요. 이세개 중에 두 개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y, x를 주든지 아니면 y, dx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 y라는 거는 펑션 값이죠.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이렇게 그리드가 매겨져 있는 그런 X축에서 Y 값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Y 값을 갖고 있다면 여기다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그 X는 그 그리드 포인트에서의 X 값이겠죠. 등 간격이라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DX, 그 X축에서 그리드 스페이싱을 주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리드 스페이싱이 주어지면 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y에 이미 그 펑션 값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심슨즈하고 트랩스를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x, y를 정해준 거고요. 그거를 심슨 룰로 적분을 해라라는 게이 명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rapz 펑션은 y, dx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면 더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이 미묘하게 틀린 결과를 줄수 있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단순하게는 스텝 펑션을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쉬운데 이건 컨티뉴어스 펑션이 아니죠. 그렇죠? 스무스 펑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은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스텝 펑션에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열려 있죠. 무한대까지일 수도 있고 1까지일 수도 있고 10까지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되죠. 자, 여기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이 스텝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오브젝트 F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 루틴을 불렀어요. 마이너스 1부터 100까지 적분을 해라. 보면 잘 적분을 합니다.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만까지 적분을 해라.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0이 나와버려요. 여기를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나 심슨 룰로 적분을 하면 이를테면 이게 에러가 클 수는 있어도 항상 어느 정도 작동은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준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만까지를 이 천만 개의 그 포인트로 유니폼하게 만들어낸 거죠, x축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포인트에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선언해 놓은 이 람다 익스프레션에서는 이 x라는 이 numpy 어레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if 문이 들어가 가지고 element wise 오퍼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element wise 오퍼레이션이 되게끔 벡터라이즈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 주는 루틴이 numpy 밑에 있습니다. 벡터라이즈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 정의된 f를 넣으면
numpy 어레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벡터라이즈를 해줘요. 이제 벡터라이즈가 된그 펑션을 가지고 이제 y를 만들어 가지고 y 값들을 만들어 가지고 y, x를 가지고 심슨 룰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줘요. 자, 이때 좀 극단적으로 많이 잡았는데요. 일단 심슨 룰은 그리드 포인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드 포인트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컨버지를 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런데 쿼드러처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걸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이피션트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잘못될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믿어버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트리비얼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테지만. 자, 그래서 이제 트라페조이드 룰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트라페조이드 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분 구적법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데, 이를테면 이 밑에 요런 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그 내부의 이 면적을 사다리꼴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합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트라페조이드 룰이에요. 쉽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니폼 그리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B에서 A까지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그 슬라이스의 개수를 N개라고 한다면, 이 사다리꼴의 개수를 N개라고 한다면 N으로 나눠버리면 간격이 나오겠죠? 거기 따라서 0부터 N까지 그리드가 만들어질 거고, 사다리꼴의 인덱스는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다리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싹다 합해주면 다음과 같은 그 함수값의 sum에다가 간격을 곱해주는 거로써 이 적분을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모으면, 이제 그리드 포인트를 다 모으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중간에 사다리꼴 중간에 사이에 들어있는 펑션 값은 두 번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다리꼴 면적에 나오는 2분의 1이 맨 끝에 점에서는 살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이 트라페조이더 룰의 에러는 일반적으로 h제곱이에요. order of h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러 텀이 h제곱에 비례하는 뭔가 에러 텀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에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 에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finite precision numerics를 하기 때문에 항상 유 숫자가 정해져 있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슬라이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그렇겠죠. 슬라이스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h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h가 너무 작으면 적분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finite precision이니까. 그게 발생하는 포인트가 이 사다리꼴의 개수, 슬라이스의 개수가 대략 머신 프레시전, 그 머신 입실론의 1 오버 스퀘어 루트 정도가 될때 발생을 합니다. 그 더블이면 이게 대략 머신 입실론이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의 8승 개 정도 되면 n이 효과가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자, 이 에러가 어떻게 저렇게 에스티메이트가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에러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려면 최대한 잘이 적분을 만들어 봐야 될 거잖아요. 해서 요 부분, 이걸 사다리꼴로 나누기 전에 이 구간을 나눴을 때,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걸 합하면 전체 적분이 나올 텐데, 그 각각의 적분을 한번 근사를 해봅시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최종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전략은 이래요. 이 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안에 인테그랜드를 x의 k-1 이 근처에서 한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고 그렇게 이밸류에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K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적분값이 나올 텐데, 물론 그게 H가 굉장히 작으면 비슷해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거니까 걔를 평균을 해서 써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X가 XK-1 요점 근방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XK 근방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서 적분을 하고 해서 두 개를 에버러지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H에 비례하는 식이 얻어지게 돼요. 그쵸? 자, 보면은 맨첫 번째 텀이 바로 우리가 트라페조이드 룰에서 보는 그 텀이죠. 그래서 나머지 텀이 에러가 될 것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두 포인트를 잡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게 사실은 요첫 번째 텀과 나머지 텀을 분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 텀을 보니까 에러로 처리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XK하고 XK가 그 XK-1이라고 XK가 또한번 등장을 해요. 이게 등장을 하면 얘를 갖다가 어떤 잘 정의된 에러로서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거 꼴이 역시 트라페조이드 룰 꼴이기 때문에 더 근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보면 이건 F2'X를 적분한 거예요. 트라페조이드 룰로 적분을 한 겁니다. 자, 요 부분이죠. X를 두번 미분한 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여기에 트라페조이드 룰에 의해서 요 토셈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적분값을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그렇죠? 해서 요 부분을 다시 적분으로 만들어서 채워 넣으면 앞에 게 업데이트가 되고 에러는 H의 사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트라페조이드 룰에서 나오는 고 에스티메이트하고 이제 업데이트된 에러가 이제 그어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와 H 사승에 비례하는 그런 값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써 보면 approximation error, 우리가 트라페조이드 룰을 썼을 때 approximation error는 리딩 오더가 h 제곱에 비례해요. 물론 그 f 프라임이 finite 할때 얘기죠. 근데 finite 하다고 가정을 하면 h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에러가 될 거고요. 그래서 트라페조이드 룰의 에러는 h 제곱으로 줄어들게 돼요. h가 작을 때 h 제곱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h 사승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라운딩 에러는 도대체 언제 발생하느냐? 라운딩 에러라는 거는 우리의 유 숫자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적분의 스케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요 부분이죠. 적분의 스케일보다 스케일보다 유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보려면 적분의 스케일에다가 머신 엡실론을 곱해주면은 그 스케일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케일이 만약에 order of 1이면 뭐 소수점 16제자리, 15제자리가 될 거고, 이 스케일이 10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수점 13제자리, 14제자리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 스케일만큼 올라가야 유 숫자가 카운트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absolute scale of error랑 비교를 하면 이제 h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그쵸? 1 of h가 주는 게 바로 슬라이스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슬라이스의 개수는 대략 여기서 슬라이스의 개수는 머신 입실론의 1 over square root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64비트 더블 프레시전 리얼 넘버를 쓴다면, 우리가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라운딩 에러가 발생하는 그러한
n은 10의 8승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h를 너무 줄여가지고 또는 number of slice를 너무 늘려서 h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rounding off error가 발생할 텐데, 그게 발생할 지점이 대략 n이 10의 8승 정도 될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트라페지오이달 룰이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에러는 굉장히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너무 n을 키우면 또는 h를 너무 줄이면 라운드 오프 오러가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심슨스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심슨스 룰은 그 트라페지오이달 룰보다 그 오더가 하나 더 높게 정확해요. 트라페지오이달 룰은 그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그래프 밑에 사다리꼴로 채웠죠. 그쵸? 그 사다리꼴은 엣지가 리니어예요. 그런데 심슨 룰에서는 2차 곡선으로 근사를 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 fx라는 함수를 적분할 때 면적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슬라이스 두 개로 나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 개의 포인트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렇죠? 이세 개의 포인트를 트라페지오이달 룰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이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2차 곡선으로 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의 면적을 가지고 이 fx의 적분을 근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2차 곡선은 우리가 적분을 할수 있는 양이니까. 그렇죠? 자, 2차 곡선을 근사를 하려면 이 코에피션트 3개, a, b, c가 필요할 텐데, 일단 점을 3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점 3개를 가지고 3개의 미지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얻어내면 도 a, b, c를 가지고 이제 px를 적분을 해서 이 2차 곡선으로 근사를 했을 때의 적분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가장 간단하게는 이 fx를 심슨 룰로 근사를 한 값이 됩니다. fx를 더잘 근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 간격을 더 만들면 되겠죠. 다만 그 간격은 짝수계가 돼야, 그 슬라이스는 짝수계가 돼야 심슨 룰을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짝수계가 안 되면 2차 곡선으로 근사를 할때한 칸이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서 짝수계로 항상 슬라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n이 짝수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각각의 슬라이스에 대해서 슬라이스를 이제 두 개씩 페어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2차 곡선을 만들 수가 있을 테고, 그 2차 곡선이 주는 적분은 이게 되니까 얘를 모으면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고 그 구하고자 하는 적분을 근사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해서 모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끝점은 뭔가 단순하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홀짝에 따라서 코에피션트가 달라요. 이 홀수 부분은 4고 짝수 부분은 이제 2가 되겠죠. 여러분 이걸 모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프락시메이션 에러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프락시메이션 에러가 10의 4승입니다. 심슨 룰은 h의 10의 4승이 아니라 h의 4승입니다. 심슨 룰은 h의 4승 정도의 에러를 가져요. 앞에 트라페지오이달 룰은 h의 2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심슨 룰이 일반적으로 훨씬 정확하고요. 그리고 라운드 오프 에러 또는 라운딩 에러가 발생하는 지점을 보게 되면 n이 대략 입실론의 마이너스 1 오버 4 정도, 4분의 1승 정도 될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지점이 n이 그 심슨 룰보다 훨씬 n이 작죠. 그렇죠? 트라페지오이달 룰보다 n이 작죠. 트라페지오이달 룰에서는 n이 입실론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FP64 그 더블 프레시전에서는 대략 10의 8승 정도였죠. 이때는 10의 4승 정도 되면은 발생을 하겠죠. 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심슨 룰에서 n을 그만큼 많이 안 써도 트라페지오이드 룰이 주는 그 정확도만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피션트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캐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아까 트라페지오이드 룰에서인데 이 에러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은 이 1계도 함수 한번 미분한 거 양 끝점에서 그 함수를 한번 미분한 값들이 에러에 영향을 줘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크거나 하면 뭔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심슨 룰에서는 아마 세 번 미분한 게 그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생긴 것 자체에 따라서 생긴 거에 따라서 이 라운드 F 에러나 그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그 양상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페지오이드 룰과 심슨 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 하이어 오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트라페지오이드 룰은 사다리꼴로 채우는 거였고요. 심슨 룰은 2차 곡선으로 채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럼 3차 곡선으로 채우거나 4차 곡선으로 채우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 덧셈으로서 적분을 근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그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요 코에피션트가 달라지는 거죠. 트라페지오이드 룰은 2분의 1, 1, 1, 1, 1, 1 가다가 끝점에서 또 2분의 1 그게 트라페지오이드 룰이었고요. 심슨 룰은 3분의 1, 4분의 3, 3분의 2, 또 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려가며 반복되는 거였어요. 3차 곡선으로 근사를 하면 뭐 이게 테이블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4차 곡선의 경우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구글에 찾으면 나와요. 이런 거를 통틀어 뉴턴 코티스 포뮬라라고 해요. 자, 이제 트라페지오이드 룰하고 심슨 룰을 알았으니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반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반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함수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거를 코드로 심슨 룰, 트라페지오이드 룰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 사이파이 밑에 있는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패키지를 사용하지 말고 펑션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트라페지오이드 룰, 심슨 룰을 꼭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그 이제 슬라이스의 개수를 증가시켜가면서 우리가 이거의 답을 실제 알고 있으니까 답과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되었으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트라페지오이드 룰하고 심슨 룰은 짜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일단 어떤 함수 f는 어떤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트라페지오이드 인테그레이션 룰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코드인데 끝점 a, b를 받아들이고 슬라이스 몇 개로 쪼갤 거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 b를 n 플러스 1개로 포인트로 만들면 이제 n개 구간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그래서 린스페이스로 쪼개면 되겠죠. 그리고 트라페지오이드 룰 같은 경우는 양 끝점은 0점으로 곱해서 더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더하는 거고 하면 되겠죠. 거기다 이제 h를 곱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심슨 룰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반원의 넓이인데 결과를 보면 트라페지오이드 룰이나 심슨 룰이나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심슨 룰이 항상 좋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것도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부터 더 이상 임프루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단 말은 여기서 이제 라운드 오프 에러가 또는 라운딩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약 10^-7승, 10^8승 정도 돼요. 자, 심슨 룰이 트라페지오이드 룰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인테그랜드에 이게 이제 반원의 적분식이죠. 인테그랜드의 디리버티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함수가 생긴 모양이죠. 여기서 first order derivative를 보면은 슬롭이 무한대죠. 그렇죠?
슬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구한 그 에러 에스티메이트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테그랜드를 바꾸게 되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sin x는 0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할때 sin x는 다르죠. 그죠? sin x는 first order derivative가 cosine x니까 이게 finite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first order derivative가 계속 finite한 경우, trapezoidal rule로 적분한 경우와 심슨 룰로 적분한 경우를 살펴보면 심슨 룰이 드라마틱하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제 진짜 h제곱에 비례하는 에러가 되는 거고 하나는 h4승에 비례하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운딩 에러가 발생하는 지점도 여기서는 10의 3승을 넘으면 이제 발생을 해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10의 8승이 되면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그 이론적 에스티메이트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에러라는 거는 인테그랜드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이 디리버티브가 다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아까 봤던 그 h제곱 또는 h4승에 비례하는 에러 그런 것들이 맞게 돼요. 항상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심슨 룰 마지막으로 그 어댑티브하게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심슨 룰, 트라페지오이달 룰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단점은 뭐냐면 그리드를 정말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펑션이 스무스한 경우 실제 그렇게 진짜 잘게 쪼개야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만약에 펑션이 별로 안 변하는 부분이라면 펑션 값이 별로 안 변하는 부분이라면 h를 듬성듬성하게 h를 크게 놔도 될 거잖아요. 슬라이스를 크게 잡아도 정확한 적분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펑션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잘게 쪼개야 올바른 적분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좀더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바로 어댑티브 방법이에요.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논리는 이래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한 심슨 룰은 이제 세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세개 포인트를 가지고 끝점이 A에서 B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거고요. 중간점이 2분의 A 더하기 B죠. 그죠? 그세 포인트로 심슨 룰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포뮬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3분의 H였는데 이 B하고 A로 바꾸게 되면 6분의 B 빼기 A가 돼요. 왜냐하면 간격이 두 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크루드하게 심슨 룰을 적용한 그 인테그레이션 에스티메이트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더 임프루브를 하고 싶으면 간격을 더 잘게 쪼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 요만큼 적분을 이세 포인트 갖고 적분을 한게 요거고 이걸 더 임프루브 하고 싶다면 이걸 절반으로 쪼개서 이쪽에 크루드한 심슨 룰을 한번 쓰고 이쪽에 크루드한 심슨 룰을 쓰고 해서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얼마나 임프루브가 되는지 알려면 또는 얼마나 원래 크루드한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본 값이 틀렸는지 알려면 두 개를 빼보면 되겠죠. 자, 전체를 세 포인트로 쪼갠 거 하고 구간을 이제 두 개로 쪼개서 바이섹트를 한 다음에 각각의 심슨 룰을 써서 한 거, 두 개를 더한 거, 이 부분이죠. 그 차이를 보면 에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0분의 1이라는 건 일종의 임의로 정한 안전 마진이에요. 여러분이 뭐 100분의 1로 정해도 되고 뭐 1000분의 1로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 에스티메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가면 우리가 적분이 컨버지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뭐전 구간을 만 개로 쪼개고 천만 개로 쪼개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두 개씩 절반씩 쪼개 가면서 적분값이 안 변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지금 3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함수
E2D2X, sin3X, 3X 이거를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 1에서 3, 이게 전 구간이죠. 그걸 세 포인트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 위에 요걸 쓰면 되겠죠. 그걸 했더니 이 정도 값이 나왔어요. 35.4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면 절반으로 쪼개 보면 되겠죠. S1,3이 전체 구간을 세 포인트 쓴 거고, 자, 중간에 점을 하나 놨어요. 이제 구간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에서 2까지 3-point estimate를 한번 하고, 2에서 3까지 3-point estimator를 한번 돌려서 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두 개를 더해서 원래 값이랑 비슷하게 되면은 컨버지 한 거잖아요. 살펴보면, 그거를 계산해서 살펴보면 이 입실론이, 아까 정의한 입실론이 무려 6.7이나 돼요. 그렇단 말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 뭔가 꾸불텅 함수가 꾸불텅거리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바이섹션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하고 2 구간을 또 반을 그 절반 부분을 질러서 두 구간으로 나누고, 2하고 3을 또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자, 1하고 2 사이에서 우리가 3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한걸 이미 구했죠. 2하고 3도 구했죠. 1하고 2를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눴을 때각 구간에 대해서 또 3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두 개를 더해서 원래 거랑 같냐, 얼마나 같냐, 그걸 보면 요 1,2 적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보니까 놀랍게도 얘두개 더한 거나 얘두개 더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그런 에러 톨러넌스 내에 들었고요. 그래서 얘는 더 나눌 필요가 없이 이두 개를 더한 값을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그렇단 말은 이 1하고 2 구간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하고 3을 봅시다. 2하고 3 사이는 두 구간을 쪼개서 각각을 이제 3-point estimator를 써가지고 적분 값을 구하고 두 개를 합쳐서 원래 적분이랑 봤더니 아직도 차이가 커요. 0.1보다 크죠. 그럴 때는 이제 한번더 쪼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2하고, 이제 여기는 컨버지 했으니까 2하고 3 사이에서만 보는 거예요. 2하고 3 사이를 또 쪼갰어요. 자, 아까 2하고 3 사이를 두 개로 쪼갠 게 이거였고, 얘를 한번더 쪼개는 거죠. 한번더 쪼개서 이제 2하고 2.25 적분값 얻고, 2.25에서 2.5 적분값 얻고, 맞춰보니까 두개 더하고 얘랑 비교해서 맞춰보니까 에러 톨러런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는 또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함수 값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죠. 자, 나머지 한 구간을 보면은 2.5에서 3 사이 이쪽도 바이섹션을 했을 때 적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쪼갠 구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하고 2, 원래 1하고 3에서 3 사이에서 적분을 하는 건데, 1에서 3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그걸 3-point estimator로 했더니 굉장히 크루드했죠. 그래서 나눴고요.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1.5만 그두 구간으로 나눴더니 대략 컨버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여기서는 이제 더 갔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구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간이에요. 물론 등간격은 아니죠, 여기서. 그래서 이 각각 슬라이스에서 이제 3-point estimator로 심슨 룰을 써가지고 적분을 한 거를 다 더하면 원래 값과 비슷해야 될것 같아요. 자, 쿼드를 사용해서, 쿼드러셔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해서 나온 값과 비교를 해보면 꽤나 잘 맞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러 톨러런스를 낮추면 이제 더잘 맞는 그런 값을 얻겠죠. 그때는 이제 더 잘게 쪼개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슬라이스를 정해서 적분하는 거를 아답티브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식하게 10만 개, 뭐 슬라이스 10만 개, 100만 개, 물론 정확하겠죠. 그게 더 정확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최대한 정확한 값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답티브 인테그레이션 메서드예요.
다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틀리겠느냐? 자, 이게 너무 작은 구간에서 함수값이 막 급격하게 변할 때, 그럴 때는 캐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럴 때뭐 DB 이렇게 DB 아주 깊게 생겼다가 원래 값으로 복구가 된다던가, 그런 거는 어댑티브 메서드에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위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심슨 룰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DB 적분값에 영향을 안줄수 있어요. 뭐 파이낫 딥 같으면, 아주 샤프하고 파이낫한 딥 같으면 적분값에 영향 안줄수 있는데, 이게 델타 펑션 라이크 픽이냐 그런 경우는 적분값에 영향을 주겠죠. 아주 뭐 깊게 또는 높게 솟았다가 떨어진 경우, 그때는 그 구간이 매우 내로하지만 높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분값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경우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다루고 있는지 일단 물리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